미국 처리장을 운영하는 농협조합장들이 올 연말 수입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될 것에 대비해 쌀 농가의 소득 안정과 미국 처리장에 대한 지원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. 농협 미국 처리장 운영 전국협의회는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현행 최고 2.5%인 벼 매입 자금 지원 금리를 무이자로 하고 수입쌀과 국산쌀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, 쌀 소비 촉진, 범국민운동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했습니다.